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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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마이크, 예. 네. 들어주실래요? 네. 뭐, 저희가, 일단,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들께 그러면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인사부터. 네. 예. 빛나는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개비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럭키걸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자,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안양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구구단이 그러니까 9명이어서 네, 구구단인 거예요? 아하. 이 9가지 매력을 가진 9명의 소녀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네. 9가지 매력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9가지 매력은 네, 일단 보컬과 네, 퍼포먼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심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심볼들을 네,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네, 네. 제 신보는 네, 이퀄라이저. 오. 저희 팀의 메인 보컬로서 아, 네, 인력을 맞습니다. 목소리의 매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빛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빛이 아닌 그 빛. 맞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고 빛인데요. 그 빛은 이제 저희 긍정적인 에너지와 시원시원한 외모를 이제 구구단을 빛나게 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저 미나는요. 네. 바람개비가 심볼인데 바람같이 산뜻하다는 의미로 네, 제가 또 한 산뜻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좋아요. 그리고 예. 네, 저는 화살표 분양을 맡고 있는데요. 화살표는 팀내 마더니로서 네, 동생들을 높은 행운의 길로 인도하라는 뜻에서 네, 화살표 신호를 가졌습니다. 아하, 화살표 신호. 그리고? 네, 저 하나는 꽃을 담당하고, 아니, 꽃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불구단의 꽃 같은 비주얼을 담당하라고 하셨나. 비주얼 담당이라고 네, 본인 스스로?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네, 저는 세이클로버를 맡고 있는데요. 세이클로버? 네. 세이클로버의 뜻이 행복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알고 있죠. 땀도 네, 많이 나고. 그래서 행복을 부른다고 해서 행복과 세이클로버가 함께 되어서 행복을 뜻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네, 저는 구구단의 막내라서 하트를 맡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애교와. 네. 네. 애교도 많고. 그리고? 저는 팔타예요. 아네 네. 행운 팔자예요. 아네 팔자. 아 저는 아 제 팔자는요. 아 그냥 이거 부산을 그런데 아 팔. 네. 아 행운을 네, 담당하는 중국에서 오셨군요. 그리고요? 아 저는 제 문양은 반올림 샵인데요. 네. 구구단을 더욱더 돋보이게끔 반올림 해준다는 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넘쳤는데도 이렇게 한 분씩 말씀을 들은 이유는 우리 세종양이 예, 바로 이게 진짜 남의 식구가 아니라 바로 안양 시민, 안양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구단, 우리 세종양이 속한 이 구구단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네, 좀 시간을 하려 했는데 세종양, 그 워낙 이렇게 단체 생활 많이 했었으니까 뭐 익숙하겠지만 이 구구단은 아, 이런 점이 정말 좋아요.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구단은 화합이 잘 돼요? 어떻습니까? 아, 화합은 둘도 말할 거 없어요. 네. 오히려 너무 친해서 서로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침마다 서로 괴로워하거든요. 너무 장난이 심해서 그럴적으로 진짜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구구단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 대박이에요. 아 잠깐만요. 물어볼까요? 네. 자,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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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랜드 괜찮았고 그러면 두 번째 곡 어떤 거 예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네, 두 번째 곡은 저희 구구단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서정적인 발라드 곡인데요. 네, 일기라는 노래
일기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정 양한테 참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원래 옛날에도 동아리로 뭘 이렇게 참여했었다면서요, 이런 네. 게. 아,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많은 걸 참여했었는데 네. 사실 이전에도 뮤지컬 막 무대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원래 뮤지컬단 1회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깜짝 놀라서 네. 혹시 누구배들인가 했었는데 그냥 이 곳에 제가 살면서 너무 신기하고 전 늘 이 밑에서 아, 나 언제 거기 살고 했었는데 이렇게 꿈의 무대에 쓰게 되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불러주신 안양 시청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꿈을 이룬 소녀 그리고 네. 안양의 딸입니다. 우리 세정양이 속해 있는 구구단의 무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